이 참수는 이렇게 생겼죠. 기본적으로 YNX 제곱. 요렇게 생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X 값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Y가 1이 나오죠. 내가 레이블링을 하면 네. 이제 저기에 점이 찍히는 거예요. 파랗게. 만약에 X에 1을 집어넣으면 Y 값이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레이블링을 하면 오, 점이 안 찍히네요. 왜 그러지? 한번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원래 점이 찍혀야 되는데. 아, 2,4다. 마이너스 4는 없죠. 네. 그 다음에 당연히 x좌표가 3이면 이제 여기 x를 제곱할 거니까요. 네, y가 얼마가 나오겠어요? 9가 나오겠죠, 이렇게. 네. 됐으니까. 그러면 4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이건 좀 오버하긴 한데. 네. 16 나오겠죠? 16은 저기 파랗게 있네요. 이런 식으로 찍혀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1이 될 거고,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4가 될 거고, 빼기 3이 들어가면 3,9가 되고, 빼기 4가 들어가면 빼기 4,16이 되는 거죠. 네. 전반적으로 좀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점을 네. 일단은 많이 찍어서 그래프의 윤곽을 잡는 건데요. 그래도 그건 좀 한계가 있긴 하죠. 그래서 그림을 외워놓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긴 게 y는 x 제곱이고요. 자, y는 x 제곱이랑 2x 제곱, 3x 제곱, 4x 제곱, 5x 제곱 한번 보겠습니다. 점점 내가 저기 x 제곱 앞에 개수를 키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점점 줄어, 그 폭이 좁아져요. 그렇죠. 이게 좁아지는 거야. 이렇게 점점점. 왜냐하면 더큰 수를 곱해했기 때문에 똑같은 x의 위치에서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네. 요거를 우리 이제 카피를 해서 일단 노트에 좀 적어 놓을게요. 이제 슬슬 그래프의 윤곽에 대해서 잡아 봅시다. 그래서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 y는 ax의 제곱이 있는데 a가 클수록 지금 아까 너가 쓴 용어가 맞아.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정의된 용어야. 폭. 그러니까 이 간격 말하는 거죠. 이 네. 간격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폭이 점점 더 좁아진다. 이게 아니고. 자, 그러면 거꾸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가요. 아까 위로 솟았던 그림들이 전부 다 밑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좁아지긴 좁아지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면 밑으로 가면서 좁아진다. 이렇게 해서 여기 y는 ax의 제곱에 a가 0보다 작으면 이 밑으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뾰족하게 가는 거죠. a가 0보다 크면 그림은 위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때 네. 가만히 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이게 a가 작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좁아지긴 하는데 마이너스 4는 더 작은 수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A의 절대 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절대 값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절대 값이 클수록 실제 숫자는 더 작아지는 겁니다. 마이너스로 가는 거니까요. 요거 이제 혼란 없도록 이렇게 언어를 좀 조심해서 쓰면 되겠어요. 네,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제 좀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프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y는 ax의 제곱, 오, ax의 제곱이 있어요. 네. a라는 슬라이더를 좀 추가해서 볼게요. a가 그러니까 앞에 숫자가 커지면 좁아지는 거죠. A가 네. 작아지면은 이렇게 루즈해지다가
얘가 0이 되면 이렇게 누워버려요. 이렇게 이건 포물선은 아니야. 파랗게 누웠죠? 그래프가. 누웠고 A가 마이너스가 되면 밑으로 갑니다. 플러스가 되면 위로 가고 마이너스가 되면 밑으로 가고 누워버려요. 짜잔. 네. 뭐 그런 이야기. 네, 요거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평행 이동을 해볼게요. X 마이너스 X제곱 일단 내비둘까요? 하고요. X 빼기 1 이렇게. 엑스 빼기 2, 엑스 빼기 3. 자, 내가 엑스 옆에다가 1, 2, 3, 4 할수록 그림이 어떻게 되고 하고 있어요? F로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있어요. 이동하죠, 그죠? 엑스 옆에서 빼면 거꾸로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뺄수록 오른쪽으로 갑니다. 빼기 1 하면 한칸 오른쪽으로 가고. 그래서 여 그림의 좌표가 1이 된 거죠, 초록색처럼. 한 칸. 2를 빼면은 처음 있던 그래프에서 두칸 오른쪽으로 갔고, 3을 빼면 세칸 갔고, 4를 빼면 네칸 갔고, 5를 빼면 다섯 칸을 가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네, 이걸 부드러운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P를 내가 그러니까 P를 1, 2, 3, 4, 5, 6, 8 키우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P가 음수가 되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니? 네. 네, 네. 오른쪽에 대해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고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억하세요. 빼기가 있으면 오히려 거꾸로 오른쪽으로 가고 여기 더하기가 있으면 반대로 왼쪽으로 갑니다. 자, 네. 마찬가지로 이제 y축 이동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같이 얘기할게요. 자,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저것은 위로 한칸 올라가는 거예요. 플러스 2는 두칸 올라가고, 플러스 3은 세칸 위로 올라가고요. 점점점 위로 올라가는 게 보입니까? 4는 네 네. 칸 올라가고, 5는 다섯 칸을 올라가지요. 이런 식으로 더하기를 하면 위로 가요. 원래 그림에서 위로 갑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위로 가요. 그러면, 마이너스라고 한번 해보죠. 네. 자, 마이너스를 할수록 점점 어디로 갔어요? 밑으로. 그렇죠. 밑으로 가고 있는 게 보이죠? 네. 그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네, 뺄수록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아까 오른쪽, 왼쪽으로의 움직임, 그 다음에 위, 아래로의 움직임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걸 섞어서 한대 표현해 볼게요. 자, P와 Q라는 문자로 저 P 자리가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 오른쪽으로 가고 마이너스가 되면 왼쪽으로 가고요. Q 자리가 플러스 위로 가고 마이너스 아래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는 게이 단원의 이제 큰 목표 중에 하나란다. 알겠니? 네. 네. 그러면 이제 명칭 좀 소개합니다. X는 P에서. 이것도 파란색이네. 색깔이 좀 다르면 좋은데요. 네. 안 돼. 미안, 나의 실수예요. 네, 이건 내비두고, X는 P. 검은색 그림 보이죠? 그게 아마 움직일 때마다 네. 쫓아당기는 거를 볼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 쫓아당기는 거 보이죠? 자, 저 네. 검은색이 뭐냐면 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축. 기억하자. 네. P, Q 레이블 할게요. 저 파란색 점 보이죠? 이 점. 요 점. 요 점이 꼭지점. X는 축. 축과 꼭지점은 그림을 따라다닙니다. 위아래로 올라갈 때는 축이 안 변하죠? 하지만 좌우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축이 변하는 걸볼수 있겠고, 꼭지점도 수치가 계속 바뀌는 것을 좀 눈여겨 볼수 있을 거예요. 보이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A만 조립되면 완성이다. A는 다시 한번, A는 양수이면 위로 가게 만들고, 커지면 좁아지고, 음수이면 밑으로 가게 만들고, 절대값이 커질수록 좁아지고. A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 아래, 아이고, 또 위, 또 아래, 또 위, 또 아래, 이렇게 되는 거죠. 위, 아래. 네. 예, 새가 날아가는 것 같아. 위, 아래, 위, 아래. 네. 이렇게 해주고요. 플러스는 위, 마이너스는 아래. P는, 아, 미안. P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P 오른쪽, 왼쪽. 이거 잡고요. 그 다음에 Q는 위, 아래, 위, 아래. 그리고 그림에서 이제 문제 풀때 보이진 않지만 이 검은색 선, 축이라는 걸꼭 쫓아당긴다. 이거를 배울 거예요. 이거를 잘 다루는 네. 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다시 정리해 줄게요.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해서 오늘 기억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뿅. 네, 여기가 꼭지점이야. 우와우. 다시 한번. 여기가 뭐라고요? 세 글자로? 어쨌든. 네, 꼭지점. 혹시 이제 영어책 나중에 보게 되면 vertex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요 검은색 네. 선, 이거. 이 선. 이 선을 뭐라고 부른다? 축. 축이요. 네, axis라고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검은색 선은 축이다. 이렇게. 자, 식이 요렇게 생겼을 때 a가 0보다 크면 그림은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림은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 A가 0보다 작으면 그림이 내려간다, 올라간다, 그림이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고요. 자, 네. 꼭지점의 좌표는 P와 Q입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P, Q. 축은 방정식이 있어요. X는 P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X는 P라고 표현한다. 이게 이제 그래프를 보는 기본 마인드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몇 가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죠. 방금 배운 지식으로 몇 가지 샘플을 한번 좀 같이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림이 네. 하나 있는데 조금 키울까요? 요 주황색 요 사람이 y는 x제곱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네. 이 그림보다 밑으로 가려면 y는 하고 x제곱 앞에 있는 숫자가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밑으로 가요. 응? 3분의 1이다? 그럼 밑으로 가는 거죠. 네. 4분의 1이다? 그럼 밑으로 가는 거고요. 약간 이런 식의 예를 가지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간이 사람 한번 봅시다. 이 사람도 지금 마이너스 1이 계수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네. 1분의 1이나 마이너스 1, 3분의 1 같은 사람이 나와버리면, 그게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y는 뭐 빼기 3, 3x제곱 이런 게 나오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쪽도 네. 마찬가지로, 네. 1보다 큰 수가 나오게 되면,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더 좁은 그림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3x제곱으로 알맞은 거, 1보다 더 크긴,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크긴 한데, 밑에 있겠죠? 밑에 있고 더 좁은 사람. 네. 아마도 디귿이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봐요. 그동안 배운 지식들을 이렇게 쓰는 거고, 거꾸로 이제 3분의 2 x제곱이다.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x에 0을 넣었을 때 y가 0이 나오니까, 그리고 꼭지점이 아까 이제, 아까 이 모양 가르쳐줬죠? 이렇게. 그래서 이 모양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럼 PQ는 뭐냐? 네. 이동을 한 거죠. 근데 원래 0,0을 지나는 사람이었는데 거기가 꼭지점이었었는데 이동을 해서 꼭지점이 P,Q로 바뀐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간에 배운 걸잘 생각해 보면 아마 금방 느낄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꼭지점이 원점이다. 얘는 그런 사람 맞죠? 축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사람이라고 하고, 축의 방정식이랑 거기를 지나가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것은 X는 0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는 0을 적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걸 보면서 여기다 적어주는 거란다. 네. 추계 방정식 얘기 잘 됐고, 아래로 볼록하다. 그렇죠. 볼록이 아래쪽으로 볼록한 게 맞고, 이거와 x축 대칭이다. x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칭이다. 거울에 비춘 듯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밑으로 가야 되고, 3분의 2니까 얘랑 똑같아서 아주 그 폭이 똑같은, 서로의 폭이 완전히 똑같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네. 3,1을 지난다. 맞는 말인가요? 이건 어떻게 확인하지? 뭐 이거는 네. 늘 1학년 때부터 그랬지만 지나가면 시계 네. 대입해야죠. X자리에 대입하고 Y자리에 대입해봅니다. Y자리에 대입을 해주고요. X자리에 대입을 해주면 하나씩 약분해서 6, 2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럼? 2와 6이 똑같지는 않은 것 네.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얘기해주면 되죠, 뭐. 그간에 배운 아, 게 네. 이건데요. 얘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겠다. y는 빼기 x제곱인데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게 된다는 것은 더하기 3을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생긴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끝.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뭐죠?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말풍선을 채워볼까요? Y 좌표가 마이너스 3인 Y 좌표가 마이너스 3이다. Y축 방향이 Y축 방향으로 그 얘기가 좀 잘못. Y축 방향으로 네. 어디론가 평행 이동을 그죠? 평행 한 이동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X 대신 X 빼기 3이 왔죠. X 대신 그러면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 이동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렇고요. 요거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니? 네. 오케이. 그다음 이거는 어때요? Y축 Y축 방향으로 방향으로 3만 3만큼 이동하였다. 그 이동할 얘기. 예.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였다. 이것도 한번 보죠. 원래 우리가 이제 2x의 제곱, 뭐 y는 3x의 제곱, y는 4x의 제곱 모두 다 꼭지점은 0,0이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1,0이 밖에 있는지 0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써요. 네. 그러면 이게 꼭지점이 마이너스 1,0인 거죠, 여기가. 여긴 1,0이고, 여긴 1,0이고, 좌표 보는 거는 어렵지 않죠? 네. 여기는 마이너스 1,0이니까 다 탈락. 여기는 마이너스 1,하고 공중으로 붕 떴는데 얼마인지 몰라요. 만약 k라고 하면 빼기 1,k라 말은 할 수는 있겠죠. 지금은 알 수는 없고요. 아, 여기다 빼기를 넣으면 되겠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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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이 아니지. 아, 미안. 저 그림 찾는 거죠. 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2이니까 양수가 더 네. 올라가야 되는 거고, 꼭지점도 빼기 1,0인 거, 이런 거.